와, 벌써 아홉 번째네요.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, 사랑하는 이웃,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무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우리 화요풍당의 황룡풍당. 아주 우리 고전에도 능하시고 또 교육가이면서 풍류당 찾아와서 짧은 기간에 아주 놀라운 속도로 솔길 열어가고 계시는 윤한수님. 예, 우리 흥보가 중에서 형님 때 찾아가서 굶어 죽게 된 사연 말하고 여러 식구들 살려달라고 비는 그런 대목입니다. 두 손 합창 흥보가 중에서 윤한수님 진양 대목. 아이고 형님 소인물 아니요. 그 상씨가 되기시오.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. 아이고 놀보란 놈 시치미를 딱 떼겄다. 아니 여보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. 흥보가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. 두 손 합장. 무허르볼 꿇고 좋다. 티나니다. 티나니다. 잘한다. 좋다. 살려줘. 살려줘. 좋아요.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. 잘한다. 그저 있고 다 얼씨구 어저께 하루를 문들어 굴문 쳐다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좋아요. 싸오면 하리롭시 죽게 가되니 형님 턱태그 살고치다. 와 벼가 되거든 한 손만 한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다
한 말만 주옵시고 와요 하이 돈이 되거든 단양만 주옵시고 와 어이 하이 그도 살리겠소 아이고 잘한다 할 과연 내가 원통하오 잘한다 할 분하여서 못 살겠소 할 장사꾼 형님 헐헐헐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제발 덕분에 살려주 잘한다 예, 예, 예.